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게임은 커리도라는 게임입니다. 커리도의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나무를 10개씩 이렇게 끼워놓게 되고요. 각자의 말을 한쪽 변의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말을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4인용 기준 세팅입니다. 2인 기준일 때는 서로 하나의 말씩만 마주 보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되게 됩니다. 2인일 때는 각자 말을 앞에다 놓고 나무를 10개씩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4인일 때는 이 나무를 5개씩만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게임의 목적은 상대방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기게 됩니다. 제 목적지는 여기 반대편 아무 곳이나 먼저 도착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 친구의 목적은 제 쪽 라인에 어느 곳이든지 먼저 저보다 도착을 하면 됩니다. 4인 기준일 때는 이 친구의 목적은 이쪽 라인, 이 친구의 목적은 이쪽 라인이 되겠죠? 자, 자신의 순서에는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동입니다. 이동은 앞, 뒤, 양, 옆을 선택해서 한 칸을 이동해주면 됩니다. 대각선으로는 이동을 하지 못해요. 자, 자신의 순서에 하시는 것 두 번째, 자신의 나무를 사용해서 판 위에다가 위치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막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다 막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꼭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다 막지 못하고 길을 하나는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위치시킬 때는 이렇게 판을 벗어나서는 위치를 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도 위치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끼리 마주쳤다. 이런 경우에는 자, 점프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벽이 있는데 마주쳤다. 벽이 있는데 마주쳤다. 이런 경우에 넘어가고 싶지만 벽이 있죠? 이런 경우에만 대각선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쪽 대각선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단한 이동을 하든지 나무를 위치시키든지 이렇게 간단한 룰로 상대방과 심리전과 수싸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멘사 셀렉트 게임 커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